오늘 고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차라는 건 소모품이에요. 당연하죠. 몇 년 그 기간만 타다가 중고차로 팔고 다시 또 새 차를 사게끔 네. 이렇게 돌아가게끔 다 해서 애들이 차를 그만큼만 만드는 네.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신발 밑창 안 다는 신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신발 안 팔릴 네. 거 아니야. 이 논리인데 아니 그렇게 좋으면 왜 대기업에서 미리 장착하거나 원천 기술을 안 사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무지한 데니까 손님들이 걔는 그렇게 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이 저희도 물건을 받아서 아는데 그러니까 사장님도 기계 네. 하시니까 아시잖아. 네. 어느 정도 쓰게 되면 AS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저희도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정도 쓰면 램프를 갈아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있어요. 뭐 5,000시간 정도 쓰면 램프를 갈아야 되는데 처음에 램프를 새 거를 한 번을 갈아주면 처음 거랑은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램프를 갈잖아요. 그러면은 엉망이에요. 차라리 새 걸로 하나 사는 게 더 이해돼. 난 느낌이 난다. 그렇지, 그렇지. 걔네들도 그거 하기 위해 새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 모든 제품들이 새 거를 팔아먹어야지 저희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까지만 쓰고 교환하게끔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조금 고쳐서 쓸 바에야 돈 조금 더 주고 새거 사는 게 맞다라는 걸로 해서 물건들도 그렇게 네. 살잖아요. 그렇게 판매하는 기계들도 그렇고 네. 맞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인데 차도 마찬가지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글을 썼는데 또 싫어요를 막 누가 또 엄청나게 눌러놨더라고요. 아 오늘 고객님은 투싼 1.6 가솔린 터보 차량인데 사장님도 지금 그랬잖아. 그 라파 플러스 2 세 개 달고 어 고속에서 네. 쫙 깔려가고 코너링 좋고 한 거 다 느꼈는데 네. 본네트에서 딴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그거 세 개 붙였다고 뭔 차가 틀려지냐고 네. 사기당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네. 그런다니까요. 우리 일이 그래. 너 뻥치는 왜 뻥치고 뻥치냐고. 아니 기본적으로 한 150만원, 200만원짜리 이거를 갈아야 그런 효과가 나는 거지. 쇼바를 갈든. 네, 쇼바를 새 거를 갈든지 그러니까, 튜닝을 갈고 튜닝을 해야 되지. 튜닝을 해야 그런 효과가 나는 거지. 달랑 라파 플러스 2 세 개 앞에다가 그 흙기 거기 에어클립. 에어클립. 네. 그 위에다가 세 개 딱 붙였다고. 차가 왜 좋아지냐고. 차가 또 쿠션도 좋아지고. 더 안정 있게 가고 그 사장님이 다 느꼈는데 그러지냐. 그렇죠, 맞아요. 너 삭 뻥치고 앉았다고. 근데 사람이 차를 자기 차는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댕기면서 느낌이라는 게 느끼는 그럼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아 차가 좀 이런 느낌이 나는 거를 딱 했는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장시간으로 달아놓고 계속하면 그 효과가 지속되면은 그거는 뻥이 아니고 진말인 거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시 효과 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는데 그 이후로 느낌이 10년 이상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된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저희가 그 사장님도 지금 원래 탄 흡기의 D타입, 터보의 D타입, 네. 그리고 중통 하나? 네. 배기 안 들어갔나? 배기는 저거는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건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갔다가 오늘 스로틀에 R타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인터쿨러에 N타입 하나 들어가고 또 고스트 냉각수 한 병 또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장님은 고스트 냉각수하고 고스트 어색도 이거 뭐냐고 희한하다고 네. 다 느끼셨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장착을 하고 다 봐야지만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그냥 사기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50일 동안 타보고 효과 모르겠다 하면 전액 반품해준다라는 얘기를 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달면은 못 뛰어. 그러니까요. 저거 뛰면 차 못해요. 차 네, 버리고 싶으니까 못 뛸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한번 맞아요. 좋은 걸 느꼈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못한 걸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그렇죠, 차를 그렇죠. 타다가 맞아요. 에쿠스 타다가 티코 타라 그럼 타겠냐고 못 타지. 그렇게 돼버려요. 맞아요. 차 급이 자체가 틀린데 근데 그렇듯이 여기다가 좋게 잘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 떼버리면 차가 안 나가면은
미쳐버리죠. 답답해서. 어떻게 차가 타고 그러니까 생기냐고.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탔다가 이제 차를 살 기회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 장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카센터 친한데 가갖고 네. 다 떼. 네. 그래갖고 며칠 타면서 다 떼고 나니까 차가 안 나가서 야 이게 이렇게 좋았구나. 네. 그걸 이제 또 느끼죠.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다 싸들고 와서 바꾼 차에 또 다 단단 말이야. 업그레이드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망만 하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저번에도 딱 그 워셔에 맞아 워셔에 워셔에 딱 했는데 기아 변경이 네. 1단 네. 2단 그 다음에 3, 4단은 3, 4, 5까지는 그냥 가고 없어지고 100이야 바로 7단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키로수가 그러니까 이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그렇지. 3단도 없고 4단도 없고 5단도 없고 6단도 없고 그냥 가고서 100 올라가면서 7단 그렇게 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아요 그냥 발만 얹히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건 다 지금 장착하면서 단계별로 하면서 다 늦게 오신 거잖아. 저는 그래서 사장님도 저번에 네. 얘기했다시피 차라리 단계별로 하시면서 네. 느껴가면서. 가까운 데 하시니까. 네, 맞아요. 느껴가면서 하시지. 네. 뭐 멀리 있으면은. 그렇죠. 장착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요거 한번 달아서 느껴보고. 네. 요거 한번 달아서 느껴보고. 근데 사장님은 제대로 다 느끼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제가. 다 느끼면서 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느끼신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어디 나가면 맨날 사기꾼이라 그래요. 아니 그걸 알고서 무슨 좋아지고 야 무슨 거기다가 뭐 하나 달았다고 해서 차가 더 잘 나가고 뭐 그거 달았 그거 했다고 연비가 더 좋아지고 말이 되냐. 그죠. 맞아요. 장난하냐고. 그래서 우리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아예 안 믿어요, 아예.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야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귀찮고. 야, 그냥 안 해. 안 하지 그래.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라파 김태웅 치고 유튜브 네. 한번 봐보라고. 그냥 봐보라고 해봐서요, 그냥. 그게 아니 그래도 편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보고도 에이. 야 저거 한번 딱 처음에 타고 네. 돌아댕겼다가 네. 오면은 다 처음에는 좋아. 네. 다른 제품도 다들 이제 달아보면은 뭐 이런 아까 그 정전압력 이런 것도 다른 차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게 한 뭐 하루 이틀은 좋아. 그 다음에는 아무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요.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장님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걸 느끼셨지만 좀 계속 타다 보면 내 차가 원래 어떨지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요. 아니 그냥 다 한번 떼놓고 며칠 타면 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파 플러스 원하고 조합 장착하신 분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한 6개월 동안 이 차가 계속 좋아지는 거 다 느끼신 다음에 이제 딱 그게 고정이 되고 나면 내 차 상태가 처음에 어땠지를 까먹을 수 있다. 그럴 때 유속 증강기 같은 거는 빼고 하기 어려우시니까 라파 플러스 원 투만 떼고 2, 3일만 운전해봐라. 반나절만 계속 운행하면 반나절은 왜냐면 ECU가 떼도 ECU가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있겠죠. 했다가 하루 이틀 딱 타면 그게 이제 효과가 싹 사라지고 나면 차가 안 나가. 그러고 그랬다가 다시 달아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희한한 제품인지 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리거든. 솔직히 그런 거는 저희가 보면은 어차피 모든 게 이게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네. 공기에 의해서 맞아요. 얘가 공기를 얼마큼 좋은 그렇죠. 공기와 네. 이 온 차가운 공기가 네. 딱 들어가줘야 엔진이 네. 폭발력이 생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인터쿨러가 열 그렇죠. 시키는 거 역할을 그래서 하는 그래서 인터쿨러를 다는 이유로 네. 열을 시켜서 그럼요. 그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기를 잘 넣어줘야 그렇죠. 얘가 잘 폭발되게끔 해서 만들어주는 그럼요. 거고 그냥 그럼요. 관해서 그냥 그렇죠. 가는 거 하고 아무래도 와르를 치면서 네, 깊숙하게 유속을 증강시키니까 그 틀리죠. 원리를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느껴본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 네네. 아닌 사람들은 다시 공기가 큰 공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 대표님 차가 S4인데 아우디 S4인데 네. 저 차량 있잖아요. 인터쿨러 딱
인터쿨러 딱 보면은 처음에 시작되는 인터쿨러 시작되는 곳은 이만했다가 가면서 관이 작아지게 만들고 그 집어넣으려고 딱 뗐더니 플라스틱으로 그 안에다가 보완하네. 이렇게 유속 증강되게끔 네.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차들 네. 좀 고급, 달리는 차들 네. 있잖아요. 고급차들 네. 네. 그런 차들은 그 고백이랑이라든가 그런 차들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일반 차는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야. 왜? 그죠? 고백이 차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차를 만들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돼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네. 이거 하나 넣었다고 유속이 증강되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단가가 나가는 차들, 수입차들, 고가 제품 차들은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유속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통알루미늄으로 일일이 CNC에서 하나하나 가공해서만 컴퓨터 입력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네. 온 상황에는 전에 봤던 것도 다른 네. 것들은 이제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이런 거 돼 있는 거 하고 지금 알루미늄 그렇죠. 그걸 깎아서 통알루미늄 일부러 하나 다 깎는 거니까. 알루미늄 자체 같은 경우는 네. 변형이 없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저거 뭐 100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무 문제 만약에 없어요. 만약에 저거 하면은 네. 100년 동안 내가 산다고 쳤을 때 차를 바꿀 때마다 그럼요. 해도 아무 저게 없을 것 같다. 없어요. 사장님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렇죠. 변형이 무조건 생겨요. 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네. 사장님은 저 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한 4, 5년 탄다고 했어. 그쵸. 그다음에 4, 5년 타고, 네. 좋은 차로 바꾸게 되면 그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빼고 50% 부상 판매해서 새 걸로 끊어 주니까. 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린 그거를 네. 계속 돌릴 거니까 우리 피니시 모터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 투자했을 때 장거리로 그럼요. 타는 거 봤을 때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연비만 일단 주어져도 기름값 들어가는 게 틀려지면 그걸로 세이브고 네, 그것도 세이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차를 운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게 운전하니까. 막 편안하게 운전을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게 전에는 달기 전에는 고속도로에 한 2시간 운전하면 아, 피곤해서 피곤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막 네. 쉬고 막.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적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운전의 재미가 더 느껴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네, 운전의 재미가 더 느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신차를 저도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왔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와 사장님 왔다 갔다 뭐 저희 매장 뭐 그냥 네. 자주 오시잖아 네. 아 그러니까 신차 뽑고 나서 네. 아 진짜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불만이 없는 신차 뽑아서 차 좋은데 뭐하러 그러니까 근데 뽑았는데 이런 거에 좀 불편하고 네, 차 롤링이 많고 막 네,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네네 네. 아 지금 인터뷰가 너무 길어져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네네. 진짜 이 고속도로 운전 자체가 네. 저희는 이제 출장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을 하러 운전하기가 막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 차 상태가 안 좋으면은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느끼는데 아, 차 달라가는데 네. 오늘 한번 고속도로 한번 또 한번 밟아볼까 네.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가볼까 네. 이런 거를 생각하고서 댕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항상 여기 들릴 때 보면은 네. 아 지방에 일을 하러 가니까 네. 오늘 한번 다른 걸 더 한번 그렇죠, 그렇죠. 해보고 네, 맞아요. 한번 더 느껴보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사장님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니시 모터 이제 스쿨 학교라고 따지면. 모범생 중에 최고 모범생이야. 하여튼 뭐 인터뷰 감사합니다.